구독 많이 해주세요. 구독자 여러분들. 개사. 아직 제가 인성 다이어트가 몸에 안 배워서 그런지 방송이 끝나면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, 요즘은. 근데 너무 감사한 건 감사한 거고, 당연히 고맙죠, 시청자분들. 근데 막 그래서 자꾸 술을 먹는데 엄마랑 동생이랑 지금 너무 걱정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이제 술도 좀 줄여야 될것 같아요. 그래가지고 이제 술도 좀 그만 먹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, 진짜. 아, 근데 진짜 사람들이 내가 고등학교 때 공부 진짜 열심히 했는데, 고등학교 때 공부 열심히 했어요 이러면 아무도 안 믿는다? 신기해. 방학 동안에요, 공부만 딱 하면 진짜 웬만한 애들 성적 다 따라잡을 수 있어요. 대신 친구들 만나지 말고 컴퓨터도 하지 말고 딱 학원 집 공부 딱 이렇게 하잖아요? 그럼 개학한 동시에 애들 다 잡아요. 저도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이제 좀 선도부도 하고 막 그러니까 조리과 하잖아요, 제가 고등학교 때. 그러니까 성적이 너무 떨어진 거예요. 막 전교 240명 있는데 평균 내신이 188점인 학교를 다녔어요. 제가 기숙사형 사립고용인데, 사립평학교인데. 그래가지고 애들 성적이 원래도 높았고, 근데 이제 제가 공부를 손을 놓으니까는 막첫 학기에는 막 그니까 조리하고 막 선도부 쓰고, 어차피 1학년은 내신이 별로 안 들어가니까 상관은 없었는데, 성적이 진짜 240명 중에서 170, 막 190등까지 떨어진 거예요, 진짜. 그래서 내가 2학년 때는 그냥 학원 가가지고 학원 집 해가지고 겨울방학 끝나고 이제 1학기 중간고사를 봤는데 성적이 전교 50등 안에 들었나? 무튼 그랬어요. 그래가지고는 이제 성적, 이제 전 성적, 전 등수랑 후 등수랑 비교를 해가지고 이제 많이 올린 애들한테 이렇게 박수를 치고 선생님, 담임 선생님이 선물을 주는 시간이 있었거든요. 그래서 제가 1등으로 성적이 제일 많이 올랐어요. 그래서 선생님이 놀라셔가지고 뭐 했냐고, 허언 아니고요, 팩트예요. 선생님 뭐 했냐고. 그래서 방학 동안에 공부만 하고 왔습니다 이러고 딱 전교수장을 딱 찍고 그다음에 쭉 올라갔죠. 그러니까 1학년은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. 2학년 때 내가 뭐 부족을 하든 공부를 손을 놓았든 방학 동안에 열심히 이 악물고 닥치고 공부만 하면은 애들 다 따라잡아요. 평균 내신 자체가 높은 학교여가지고 60등이 엄청 잘한 거예요. 타고난 건 없어요. 1학년 별로 안 중요해요.